매버드를 타고 강가로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건 옳지 않아. 위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래는 길이 있는 곳인데 굉장히 매머드 타니까 좁은 길처럼 느껴지네요. 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네요. 잠깐만! 아니 이거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매머드를 타고 때로는 야생에선 어쩔 수 없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죠. 매머드가 갈 수 있다는 갈 수 있어 매머드야. 떨어졌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폭포로 내려가야 되는데 과연 매머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떨어져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여기는 저주받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굴곰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래 이런 데는 놔두고 말이야. 너무 어려운 데 갔어. 아 이 근처에는 빠른 이동. 아 여기 있구나. 착지하기도 전에 떨어진 거 봐서는 나뭇가지에 꽂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재수없게 죽었네요. 웬만하면 솔직히 저는 살 줄 알았어요. 자, 이 마을은 참고로 제가 정복했던 마을이에요. 저희 이즐라족이 있었던 곳이죠. 이즐라족이 있었던 곳인데 저희 웬자족이 정복했습니다. 저 혼자가 와서 모두 다 정복해버렸어요. 맘모스를 타고 말이죠. 매머드를 타고. 아 그러나 근처에 다시 한번 이곳에 찾으려는 놈들이 있네요. 죽여버립니다. 살았어? 어? 방금 팀킬 했어요. 게이득이에요. 역시 이런 멍청한 녀석들. 저렇게 멍청하니까 아직도 저러고 사는 겁니다. 뭐야 이거 왜 살아? 아니 내가 도움을 줄 필요가 없었구만. 자 검치 호랑이를 타고 잠깐만 이 무조건 검치 호랑이를 불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큰일 났어요. 녀석이 오고 있어요. 자 검치 호랑이한테 가야 돼. 가라 날 지켜. 됐어요. 자 이곳까지 가봅시다. 아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네. 검치 호랑이가 있어요. 자 빠르게 이동합시다. 상당히 빠른 놈이죠. 실제로 맹수의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상당히 놀라실 거예요. 맹수는 상당히 포악하고 그리고 굉장한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짐의 목소리가 정말 리얼하죠. 이걸 왜 못 죽이고 있어. 뭐야 이거 구해내면 돼? 됐네. 나와. 실제로 제가 동물원을 가서
곰이었나? 으르렁거리는 소리 들어봤네.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철창 사이로 느껴지는 그 살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녀석은 저를 보며 좌우로 흔들어댔죠.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서 왜 사람에게 좌우로 흔들어대는지 집에 와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그건 공간이 좁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물의 습성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에버랜드에 가서 팬더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 그 팬더를 제가 초등학생 때 봤죠. 저는 팬더를 좋아하고 곰을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러니 저에게 팬더라는 존재는 정말 환상의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팬더를 보러 갔고 팬더를 봤는데 저를 보자 아주 기쁘다는 듯이 벽을 치기 시작했죠. 어린 마음에 저는 눈물을 흘렸고 안전요원이 와서 당장 떨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팬더를 봤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이 저에게만 으르렁거리고 저에게 많이 반응하면 사실 저에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을 많이 검색해봤죠. 자, 뭐야? 뭐야? 아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동굴곰이 이동을 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자, 다시 갑시다. 자, 어차피 금방 갑니다. 다시 빠른 이동을 하게 되면 녀석이 이동할 수 있어요. 바로 쫓아갑시다. 뭐야? 자, 벌써 다 왔어요. 굉장히 빠르네요. 자, 이 근처에 동굴곰이 아, 잠깐만. 저기 있어요. 저 곰을 자극해 봐야겠어요. 뭐야? 저를 눈치를 못 챘네요. 따라갑시다. 근처에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는 올라가야 돼! 아, 놓치겠어, 이런.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왼쪽밖에 없는데. 돌아갑시다. 아니, 길이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지금? 얼마나 지금 나 급한데. 됐어. 여기 있네요. 녀석과 맞짱을 뜨겠습니다. 야, 가라, 자식아. 이게 못해. 잠깐만, 이거 사자야. 이거 호랑이였어. 아니, 언제서 왜 호랑이가 여기? 자, 이건 빠르게 안락사를 시켜줘야겠어. 여기 곰인 뭐야? 자, 지금부터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야생에선 때론 자신의 목숨은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서도 한번 고양이도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알아.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구출해내야죠. 저런, 저 지금 분명히 우리 갖고 노는 게 틀림이 없어요. 니 뭐야, 어쩌라는 거야? 그냥 놀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녀석은 저에게 저 가족은 다음에 죽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봅시다. 동굴곰이 이 근처에 있어야 될 텐데 서식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자, 잠깐만. 이번엔 확실하게 찾아야겠어. 곰이야? 아니야.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 저기 물가 있네요. 내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흙검치는 여기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야식이를 부르겠습니다. 밤도 깊었으니 땡길 때죠. 자, 야식아, 오늘은 밥을 줄 건데 지금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너의 동족을 지금부터 먹으면 돼. 자, 이렇게 지시를 내려두고 저기다가 먹이를 지정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저 꿈을 못해? 제가 그냥 내려가도록 하죠. 아, 그래, 후식이지. 이름 너무 헷갈린다. 후식이는 잊어버려선 안 되는. 어, 녀석이 엄청난 크기네요. 자, 가라 가라. 날 지켜. 날 지켜. 날 지켜야 돼. 멍청한 자식아, 날 지켜야 된다고. 저런 작은 놈도 곰과 싸우는데 안 되겠어. 자, 해산시키고 다시 곰을 불러야겠어요. 우리 후식이를 부릅니다. 자, 그럼 후식이가 근처에서 다시 뛰어올 거예요. 됐어, 소환. 아니, 소환이 안 돼? 아니, 뭐야? 왜 소환이? 아무래도 후식이가 삐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동물은 제가 직접 잡도록 하죠. 자, 자세를 낮추고 불을 붙이고 팔을 당겨서 녀석의 엉덩이를 계속해서 가격합니다. 녀석이 흥분했죠. 계속해서 던져, 무조건 활만이 살 길입니다. 녀석이 불 때문에 도망갔어요. 자, 이럴 때는 곧 있으면 불이 꺼지니까 바로 불을 장전하고 기다립니다. 때마침 후식이가 왔어요. 고기 타는 냄새를 느낀 것 같아요. 역시 먹보자식. 자, 계속해서 쫓아가 봅시다. 동굴곰이 불에 강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불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졌네요. 그러나 불에 탄다면 그건 자신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죽게 되겠죠.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이 근처에 놈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거 쓰러진 거 뭐야? 아, 살아있는 거냐? 그 사이에 도망을 갔단 말이야? 아, 잠깐만, 저긴 아니야. 저긴 아니네. 아, 여기 늑대가 있어. 이쪽은 아니야. 위로 올라간 건가? 서식지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다른 놈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저기 지금 불난 거 아니지? 왜 이렇게 화내? 무섭게. 뭐야? 자, 후식이를 일단 튜토리얼을 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감히 뺨싸대기 이렇게 몇 번 긁어주면 검초랑이가 어느 순간 도망을 가다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게 파크라이가 좀 동물이 약해진 퇴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이런 후식이가 아닌데. 저렇게, 그래, 죽였어요. 죽였지. 놓쳤어? 쓸모 하나도 없는 자식. 좀 죽여봐. 좀 죽여. 어, 미치겠네. 그래, 좀. 아니, 미친, 뭐야. 한 마리 더 난. 걔 난장판이 될 것 같아. 자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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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죽 벗겨. 역시 검초랑이는 엄청난 자식이야. 됐어 됐어, 일로와. 사람 죽여, 사람 죽여. 사람은 죽일 수 있잖아.
뭐해, 명령 내렸잖아 내가. 뭐라 그러지. 잘했어. 코가 파래졌네. 아, 여기 너무 무섭습니다. 얼른 가고 싶어요. 집에 가자. 그냥 집에 가. 이쪽으로 가자. 놈의 서식지가 바뀌지 않은 이런 젠장. 다시 녀석이 동굴곰이 이쪽으로 갔어요. 정말 반장하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굴곰 잡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요. 여긴 정말 미쳐버리겠네. 자, 그래도 다행히도 금방금방 갈 것 같네. 자, 150 정도 거리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 근방부터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저 밑에 있지 않을까 생각. 아, 코뿔소예요. 아니 어째서 이 코뿔소가. 여긴 코뿔소 서식지가 아닌데. 오늘 미치겠네요. 잠깐만, 곰이 나왔어. 저 갈색 곰이야. 저거 아니. 곰이 변장했다 하시는데. 30대 아재도 우... 어! 잠깐만! 아! 아, 동굴곰이잖아. 30대 아재도 웃어드리기 힘든 드립이야. 이 근처에 곰이 있을 겁니다. 이 근처에 있어야 정상인데 여긴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 어디 동굴이나 이런 데는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 아, 아니다. 저 바위야. 이러다 한순간에 만날 수 있어. 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네. 흉터곰은 곰은 탈 수가 없어. 자, 저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단 집에 갑니다. 자, 그리고 밤을 기다리죠. 밤이 되면 녀석이 서식지가 여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그게 빠르게 찾기가 쉬울 것 같아. 뭐야, 왜 못해? 어째서? 나 갈 수 있어. 갑시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밤을 기다리도록 하죠. 제가 모두 다 멸족시킨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는 것도 굉장히 영원히 행복할 것 같네요. 자, 녀석이 서식지가 이쪽으로. 역시나 제 예상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다시 생각해도 제가 이 마을을 정복했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하네요. 기분이 너무 아주 멋지멋지합니다. 기멋지. 가자. 어, 이걸 이 화살을 보니까 갑자기 추억이 생각나네. 그랑조의 피닉스. 그 당시에 그랑조를 보면서 얼굴 두 개가 붙은 로봇가 나와서 그랑조를 죽일 때 울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랑조가 죽는 꿈을 꾸고 울었지요. 저도 그때는 순수했어요. 무려 나이가 10살이었으니까 정말 어렸어요. 그러나 지금 20년이 된 만화는 자, 이 근처에 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아, 또 코뿔소. 자, 코뿔소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어! 야, 야시가. 아니, 후시가 다 죽여버려. 이 자식도 후시기를 보고 좋을 것 같네. 간을 보고 가다니 나쁜 놈들. 다음 판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일로는 갈 수가 없는 건가?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되네. 아, 네,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냥 탈 것을 타겠습니다. 가자. 요새 제가 매버들을 좀 많이 탔더니 이름이 좀 헷갈리네. 후식이도 사실 절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저의 소중한 애완동물이었는데 제가 그새 후식이를 잊고 있네요. 자,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면 무조건 내린 다음에 제가 공격하지 않고 동물을 공격시켜야겠어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어? 다른 게 있네. 됐어. 이 근처에 동물곰이 있다면 분명히 사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서식지로 봐서는 한번 반대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긴 아니야. 정말 맹수들이 너무 많네. 아까 그 녀석을 잡았어야 됐어. 바위도 없애면서 가야지. 이게 곰 같아. 정말 갈색 곰을 잡기에 너무 힘들구만. 이렇게 보기 힘들어서야.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정말 빡친다. 도대체 이 녀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어야 정상. 찾았어요. 아니야. 호랑이. 호랑이 아니면 늑대. 등치들이 다 산만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곰의 뒤태같이 생겼어. 한 바퀴만 더 돌고 없으면 다른 지역을 가겠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네요. 이곳은 다시 여기를 곰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 같아. 저주받은 땅이야.
잠깐만. 드디어 놈을 찾았어요. 됐어. 자, 놈을 이렇게. 자, 공격 신호를 두고 저도 함께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플 거예요. 자, 마지막. 어휴, 갑자기 왜 나한테 재료가 없어. 큰일 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못 잡았어.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아, 잡았어요. 드디어 동굴공 가죽을 잡아냈어요. 됐어요. 자, 정말 다행인 거는, 아, 아직 서식지가 바뀌지 않았네. 낮이 되면 서식지가 바뀌는 줄 알았는데. 빨리 이 근방에서 곰이 한 마리 더 있는지 봐야겠어. 이 근방에 곰이 한 마리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야, 우리 봤어 누가? 아, 저건 필요 없어. 죽여버려. 아래쪽을 한번 내려가 봅시다.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 어우, 깜짝이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떼찌 떼찌 해줘야겠어. 어디서 감, 깜짝 놀랐네. 정말 놀랐어요. 네. 아마 서식지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저기 있네요. 아, 갈색 곰이야. 갈색 곰은 안 돼. 아, 꿀을 먹고 있어요. 왠지 괴롭히고 싶네요. 가라! 가라, 우리 야식이 가라! 자, 오랜만에 우리 야식이가 또 이렇게 힘을 보여주네요. 제가 후식이를 탄 이후에 야식이를 상당히 홀대하긴 했죠.